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주메이트 송파센터 정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파센터장 김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영진입니다. 저희 송파센터는 서울시 송파권역에 있는 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입주민 여러분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직원과 입주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송파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주를 하시게 될 여러분들을 위해 입주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입주 절차 가이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일, 입주 전, 입주 당일, 입주 후 순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입주민 신규 개소 단지가 아닌 추가 모집 단지의 입주 절차 과정으로 입주민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했는데요. 주택 유형별, 센터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계약 당일입니다. 온라인과 방문 계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이뤄지니 미리 발급 및 소지하고 계셔야 하며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후 약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SH공사의 입금 확인 문자 및 한국부동산원의 문자 수신 후 온라인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계약 기간 전에 입금하셔도 입금 확인 문자는 온라인 계약 기간에 발송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방문하실 경우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계약자의 신분증, 도장,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오셔야 하며 배우자 포함 제3자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엔 화면에 보이는 6가지 준비물 챙겨 오셔서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주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는 당첨된 주택 세대 내 시설물 상태를 점검 후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해 담당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시거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시길 원하는 입주자분들은 시설물 점검표를 제출하실 때 주거안심종합센터에 같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당 관리사무소와 입주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동시 입주에 따른 승강기 이용, 주차 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되도록 입주 예정일 7일 전까지 관리사무소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해 입주일을 확정받으신 후 입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잔금 납부인데요. 입주자 지정 기간 중 입주하기 전까지 지정 가상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주 당일입니다. 첫 번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관리 규약과 각종 동의 등을 체결 후 입주자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입주증 수령 안내입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관리사무소의 잔금 입금 사실을 확인해주면 입주자에게 입주증을 드리는데요. 입주증을 수령하면 주거안심종합센터 직원과 입주자가 함께 세대 시설물 동반 점검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계약자 본인이 입주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바쁘셔서 가족이 입주 신청을 하신다면 추가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가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각종 계량기를 확인하고 열쇠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열쇠 수령은 관리사무소에서 하시면 되며 반드시 수령 후 이삿짐을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관리비는 세대 열쇠 수령일부터 부담하시게 되며 입주 지정 기간 종료 후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단, 세대별 개별적으로 사용한 요금은 최초 방문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마지막 입주 후까지 잊지 말아야겠죠? 입주 후에는 하자 신고 및 하자 보수 절차만 거치시면 됩니다. 하자를 체크하신 후 각 주거안심종합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입주 전 하자 점검, 청소, 가구 치수 측정 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 전 해당 관리사무소로 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주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입주 절차, 이제 어렵게 느끼시지 마시고 차례대로 진행하셔서 안정적인 입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만큼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입주 메이트로서
입주민 여러분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달리는 SH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